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바사입니다. 네, 요새 이 문제로 시끄럽죠? 네, 이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오늘 또 이용수 할머니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정신대와 위안부가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안부가 정신대 차이를 잘 모르고 있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예, 전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싶고 그래서 황급히 찾아봤는데 여기 기사가 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잘 모르시는 분 계시면 이 기회를 통해서 좀 개념을 확실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위안부라는 단어가 부적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 머니투데이에서 지금 나온 기사고요. 지금 얼마 안된 기사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 3시간 정도 전에 나왔는데 정신대하고 위안부가 어떻게 같습니까? 라고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잘 그것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두 단어의 의미는 다르다고 합니다. 예. 일단 정신대 할머니는 공장에 다녀온 분들이고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와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이 역성안에 따르면, 정신대는 일본 국가를 위해서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다 해서 이 정신의 이 정자가 빼어날 정자인데 이렇게 뭐 선도해가지고 이렇게 앞장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앞장세우다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말이에요. 그 천황에 비해서 낮은 신분에 그 자신의 몸을 바친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서 만든 말이니까 이것도 이상한 말이고 일단 이것도 참그 제국주의 냄새가 깊게 배어 있는 말이고요. 예, 그래서 정신대는 기본적으로 노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이제 남자 정신대도 존재했다. 우리 정신대 그러면 마치 여성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애초부터 성동원을 위해서 형성된 위안부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근데 여러분 위안부도 일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위안부, 그렇죠? 네. 또 위안을 준다 해서 뭐 컴포트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저그 일제 시대 때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생각해서 만든 말이잖아요.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1990년 초반 의미가 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창 학교 다닐 때 정신대랑 위안부를 같이 썼어요. 노무 동원 중심의 정신대, 나 위안부 성동원은 성격이 달랐다. 근데 여자 근로 정신대에 동원된 여성 중에서 위안부로 끌려간 사례가 있으니까 이게 혼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대협도, 이거 정대협의 정이 정신대 그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결성돼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연구를 통해서 당시 사용됐던 용어와 가까운 일본군 위안부란 용어가 정착됐는데 저는 이 위안부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위안부 뒤에다 위안부 피해자 라고 쓰거나, 그쵸? 그쵸? 위안부에 동원됐다. 그것도 자의에 의해서 간 분이 아니라 지금 타의에 의해서 끌려간 분들이, 지금 보호를 받고 배상을 받아야 할 지금 그러한 대상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동원자 또는 위안부 동원자가 피동원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피해자라고 하든 위안부 피해자가 이런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위안부라고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성노예라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볼까요, 한번. 이 할머니는 정대협이 정신대와 위안부 피해자를 함께 놓고 활동한 것에 불만을 표시를 했다. 그래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생명을 걸고 끌려간 위안부를 정신대 할머니랑 합해서 이용했다. 그렇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볼까요? 그래서 이와 별개로 종군 위안부는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종군이라는 말을 자체가 벌써 종군 기사처럼 자발적으로 따라간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한 거니까 이건 될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부라는 명칭은 가해자 중심적이며 폭력성 강습성을 은폐한다. 여가부와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성노예라고 쓸 것이냐? 그렇죠. 군대 성노예라. 그거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군대 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분들의 어떤 실제적 모습을 잘 반영하는 그것이긴 한데,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할머님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죠. 자기를 지칭할 때, 저는 일본군의 성노예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좀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예.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왜 성노예라고 하냐. 그러지 말고 위안부 피해자 아니면은 일본 무슨 뭐, 일본 성동원 피해자라든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제가 이제 위안부라는 용어를 만들어가면서 여성들 성적으로 동원한 당대의 특수상황을 잘 보여줘서 지금 위안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와 정신대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정신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노무, 그러니까 근로를 강제 노동에 끌려가서 가는 분들을 지칭하는 데더 적합한 용어고요. 그 정신대에 끌려가신 여성분들 중에서 위안부로 또 착출돼서 끌려가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혼용되어 왔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안부라는 용어는 사실 일본이 쓰는 일제가 그 당시 썼던 용어이고, 그리고 일본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 그래서 그 실제를 은폐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여성계는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성노예라는 말을 이더 적합한 용어이긴 하다. 하지만 성노예라는 말이 살아계신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큰 수치심과 그런 것을 줄수 있는 또 용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 특히 그 앞에서 자신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로서는 부적합할 수도 있다. 그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뭐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원 피해자라든지 뭐 이렇게 조금 뒤에 좀 길더라도 그쵸? 자신이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그쵸?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 강제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히 밝히는 용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이런 좀, 저기, 시의성이 있는 주제들은 바로바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으니까요. 활발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